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곡성 기차 마을이 부럽지 않는 광양의 광양 읍권에 있는 장미원입니다. 구면은 규모는 조금 작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미들이 아주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 제가 가끔 오는데 오늘 오랜만에 왔더니 이렇게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곡성 기차마을까지 한 40분 정도,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데요. 한두 번 갔더니 이제는 갈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양에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가득한, 아주 집 가까운,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요. 예쁘죠? 다양한 새들 소리도 들리고 폭우기 소리도 들립니다. 새들 소리 들리죠? 여기서부터 쭉 산책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여기 강변을 끼고 예쁘게 잘 가꾸어져 있답니다. 이만하면 멀리 안 가고 여기 우리 동네에서 구경을 할 만하죠. 너무 예쁩니다. 도로변에 있어서 조금 시끄러워도 오늘 이렇게 한번 직접 해봅니다. 정말 풍성하고 예쁘죠? 지금 만개했습니다. 이렇게 꽃다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벚꽃 터널, 봄에면 벚꽃 터널이 아주 예쁜 벚꽃 터널 옆으로 이렇게 장미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걷고 싶죠? 꽃길 걷다 보면 중간쯤에 이런 타워형 장미가, 줄장미가 이렇게, 찔레장미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쁘게 풍성하게 피어 있답니다. 해마다 눈호강 하는 곳입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예뻐요. 장미타워 정말 예쁘죠? 찔레꽃 향기가 나요. 하얀 울타리에 빨간 장미, 줄장미는 진리죠? 진리. 늘 예쁩니다. 화사하고.
이렇게 피는 장미는 아주 작은 장미는 아직 안 폈어요.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찔레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마감 인사를 늘 제가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참 못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잘해요. 오늘의 영상 마감은 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벤치 위에 심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